쉼표 잘 읽는 방법이요? 쉼표 잘 읽는 방법. 쉼표란 무엇인가요? 쉼표란 그 음악을 쉬어야 되는 부분인가? 아니면 음악의 일부분인가? 그래서 저는 쉼표도 음악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쉼표를 느끼셔야 돼요. 노래를 많이 불러보세요. 많이 불러보시고 쉼표의 박자를 모르겠다? 그럼 메트로놈 켜는 거예요, 메트로놈. 메트로놈은 무조건이에요. 진짜 메트로놈 무조건 켜세요. 메트로놈 켜고 연습하면은 아마 정신병 걸릴 거예요. 자, 쉼표가 왜 필요하냐면요,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거든요. 이해되셨어요? 그 5번 사막장. 이런 것도 따따따따따 하고 쉼표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음악이 딱 끊어져 버리면 안 돼요, 쉼표. 되게 중요한 쉼표예요. 거기서 우리가 숨을 쉴 때 막 빠르게 말을 하잖아요. 막 빠르게 말을 하다가 아니 그래가지고 이거 뭔지 아세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렇게 숨을 들이키고 다시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야 그래가지고 너가 그거 잘못했잖아. 안 그래?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 이런 느낌, 이런 쉼표예요. 여기도 따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